뭘 특별히 안 했는데 손가락이 자꾸 굵어져. 굵어져요. 가운데가 이렇게 반지가 들어갔다 걸려. 그 이유는 힘을 일로만 쓰기 때문에.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. 손바닥을 잘 안 쓰는 거지. 여기만 쓰지. 그러니까 손이 굵어지는 거예요. 선생님께서. 그래서 가르쳐 주신 운동. 여기를 강화하는 운동. 손을 잡고 이렇게. 이렇게. 오! 이거 몇 번 하면 땀나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다 힘을 주는 거야, 여기다가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한번 해. 이 끝으로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 생각하고 엄청 어려워. 여기 막 아파. 안 썼기 때문에. 발가락도 보여줘야 되나? 발가락도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야 무지 외반증, 뭐 이런 것들 펴야 돼. 항상. 이렇게. 땀 나잖아, 벌써. 등에 땀이 쫙 나잖아. 땀이 안 나면 잘못하신 거예요. 여기다 힘을 줘서. 하나, 둘, 셋.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. 이거. 오히려 이따 반지 한번 껴보고. 이래야 힘이 분산된다는 사실 꼭.